황금이라는 말에 미량 효동으로 정신없이 달려갔는데요. 황금이라. 고택에서 만날 수 있다는 황금조의 정체는 과연? 어디 보자. 아니 황금은 안 보이는데. 예. 아니 제가 지금 오늘 밀양의 황금주를 찾으러 왔거든요. 아유, 그러시구나. 어, 제가 잘 찾아왔나요? 네네. 밀양 얘기 교동 그 손대시 그 문중에서 방문을 하시는 귀한 손님들 접대하기 위해서 그 담은 술이 방문주인데 색깔이 노르스름하 이렇다고 해서 황금주라고도 불렀습니다. 황금주로 불리는 방문주를 직접 만들어 주신다는데요. 와, 선생님 밥 너무 잘 된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자, 받아보시고. 와. 자, 이 쌀알이 와. 완전히 유리알처럼 그래 됐죠. 와. 저는 고두밥 하면 좀 퍽퍽할 줄 알았는데 찰기도 살짝 있고 밥 알알이 착 터지는 게 밥이 맛있으니까 이걸로 해당되면 너무 맛있겠다. 어, 선생님 100점 100점. 고두밥은 최대한 빨리 펼쳐서 효모가 좋아하는 온도인 25도 이하로 차게 식혀주는데요. 이 고두밥이 술의 기본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었느냐에 따라서 술맛도 완전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 고두밥 된 거는 녹두와 좁쌀이 들어갔어요. 그 녹두가 우리가 보면은 좁쌀도 그렇고 노르스름하잖아요. 노란색이죠? 그래서 그 술색이 황금주 같은 색깔이 나서 황금주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아, 찾았네. 네. 이 황금주의 비결을 제가 찾았네요. 오. 바로 녹두와 좁쌀이 황금주의 비결이었습니다. 이제 밑술에 고두밥을 섞어서 덧술을 만드는데요. 마지막으로 항아리에서 20일 정도 잘 숙성시켜주면 대대손손 이어온 유서 깊은 교동 방문주가 되는 거죠. 드디어 완성된 마지막 보물 황금주. 그 맛이 정말 궁금한데요. 와, 선생님 이 색깔이 황금으로 빚었다고 해도 믿겠어요. 오, 이래서 황금주구나. 드디어 입속으로 직행하는 황금, 아니 황금주. 아우, 향이 너무 좋더라고요. 오, 맛있다. 이게 약간 새콤한 맛도 있고요. 이 쌀과 누룩에서 쫙 퍼지는 단맛도 있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여러분 황금주잖아요. 이 색깔도 황금빛이고 맛도 마치 제가 금은보화를 아는 것처럼 기분이 좋아지는 맛입니다. 아우, 좋네요. 조금 색다른 여행을 찾으신다고요? 그렇다면 푸른 자연과 건강한 맛, 만드는 즐거움까지 발길 닿는 곳마다 설렘이 가득했던 밀양으로 바로 지금 소중한 사람과 함께 보물찾기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